이 비치가 세계 10대 비치에 들어가는 비치라고 해요. 마누엘 안토니오 내셔널 파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프라야델 까르멘 칸쿤 여행을 마치고 이제 코스타리카로 넘어가려고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터미널 2고요. 아데오 버스를 타고 아주 잘 도착했습니다. 사람 겁나 많습니다. 이거는 짐을 포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다. 짐 포장은 400페소지만 무게 재는 건 무료. 우린 이렇게 해서 짐을 다시 재정비해서 저스트 23kg 맞췄어요. 자, 그러면 체크인 카운터로 가볼까요? 아니 어떻게 23.1이냐고 기가 막혀. 23.1이야? 나 0이었는데. 나 저것도 23.1이야. 기가 막히지. 우리는 코스타리카로 갑니다.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더 라운지가 있습니다. 살라브야티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 프라이어티 패스가 가능해요. 프라이어티 패스가 가능한 대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이게 퀘사딜라라고 하는 치즈가 들어가 있는 음식인데요. 멕시코 지난번 8년 전에 먹어봤고 사람 겁나 많아요. 웬일이라니 엄청납니다. 여기는 칸쿤 터미널 2. 여기는 기념품점 엄청난데. 지금 시간이 1시 28분. 뭐야, 2시 10분 비행기인데 벌써. 멕시코는 멕시코 시티, 메리다, 그 다음에 바야돌리도르, 그 다음에 플라델 까르멘, 마지막으로 일단 이제 멕시코를 떠납니다. 나중에 컴백하지만. 그래서 첫 다른 나라로 조금 더 남쪽에 아메리카인 코스타리카를 한 10일 정도 가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윈도우 시트에 앉았어요. 그래서 구름도 보이고 비행기 날개도 보이고 새로운 도시로 가는 설렘도 있는 그 순간입니다. 심카드 끼러 왔습니다. 자, 그럼 심카드를 껴볼까요? Hola, I wanna buy SIM card. 심카드 갈아끼러 왔는데요. 여기 뭐 2기가짜리 3,000 콜론으로 하는 걸로 했고, 이거는 10일이니까 지금부터 개통하면 우리가 딱 맞춰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식사 맛있는 거 치킨하고 세가지. 날씨 너무 좋다. 공기 너무 맑다. 올라. 이게 무더운 따가움이 아니라 상쾌한 따가움. 자, 우리는 이제 숙소를 나와서 깨포스로 이동합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티몰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인데요. 갯버스 가는 거 티켓 샀고요. 여기가 터미널입니다. 올라 올라. 뭐 이제 시간 되면 타면 되겠죠? 주주 매표소에서 샀고요. 사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척 성공적입니다. 시작이 좋네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마뉴엘 안토니오 국립공원을 가기 위해서 산호세로 나가서 산호세에서 깨포스 가는 버스를 탔어요.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휴게소라고 하기에는 뭐 간이 휴게소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는 음식도 팔고 과일도 팔고 화장실도 가고 그런 거였어요.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운전기사가 15분 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렸죠. 그래서 내려서 화장실도 가고 파인애플도 사 먹고, 그리고 또 물도 한 병 사고, 그리고 시간이 돼서 버스로 돌아왔는데 버스에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옆에 있는 서양 아저씨는 중간 사이즈의 배낭을 통째로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남편이 내 보조 배낭이 없는 것 같다, 얼른 살펴봐라 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의자 밑에 놔뒀던 보조 배낭이 없어졌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도 똑같은 보조 배낭이 있었는데 그 보조 배낭에는 저희 전 재산이죠. 약 1000달러가 넘는 돈과 그리고 또 여권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 노트북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망연자실이었고요. 그리고 중간 사이즈 배낭을 잃어버린 미국 사람은 배낭을 찾겠다고 그 일대를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뭐 흔적이라도 좀 찾아보려고 그 미국 사람을 따라서 돌아다녔죠. 근데 뭐 도둑이 나 잡아가쇼 하고 거기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미 뭐 여러 사람 손을 거쳐갔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때문에 휴게소에서 버스는 출발을 못하고 있었고요. 그때 그 동네 사는 함께 버스를 탔던 조우라고 하시는 분이 이 버스에는 CCTV가 있을 것이다. CCTV를 살펴보면 도둑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와 저의 그 코스타리카 심카드 바꾼 핸드폰 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중간 사이즈 배낭을 잃어버린 미국 사람인지 서양 사람은 그 휴게소에 남기로 하고, 그리고 날더러 묻더라고요. 여기 남겠느냐 아니면 계속 가겠느냐. 그래서 남아도 저는 스패너도 못하고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깨포스로 가는 걸로 선택을 해서 깨포스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는 운전기사가 무슨 액션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짐을 다 내리고 그다음 짐을 다 확인하고 자기 짐을 버스 밑에서 꺼내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 액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노트북이 들어가 있는 보조 배낭 도둑 맞은 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 전화번호 달라 그랬더니 자기 전화번호는 줄 수가 없다, 사무실 가서 알아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아무 액션이 없으니까 저라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번역기에다가 내가 버스 안에서 노트북을 도둑 맞았다, 회사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번역기를 쳐서 창구에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건장한 남자분이 자긴 경찰이다,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과 돈은 무사하고 그 보조 배낭을 잊어버렸는데 그 안에 노트북과
한국 심카드가 들어있는 핸드폰을 잊어버렸다라고 했더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바로 전화를 걸어서 그의 동료죠.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걸 원치는 않았거든요. 이미 잊어버렸고 찾는다는 보장은 저는 90%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5분도 안 돼서 경찰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깨포스라고 하는 동네가 엄청 조그만 동네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도착을 했더니 여자 형사가 컴퓨터 모니터로 번역기를 켜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종이를 한 장 주고 스페인어로 분실된 품목은 뭐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버스 번호라든지 버스 탔을 때 그 버스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멈췄던 휴게소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사진을 찍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노트북은 어떤 브랜드이고 보조배낭은 어떤 브랜드이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 핸드폰은 어떤 기종이고 색깔은 뭐고 이런 것까지 다 적으라고 해서 다 적고 제 이메일 주소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잊어버린 피해 상황은 노트북 그리고 또 핸드폰, 한국 심카드가 들어가 있는 꽂은 핸드폰, 그리고 온갖 케이블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면도기 충전 케이블이라든지 저 고프로 충전하는 그 충전기라든지 약, 그 다음에 제 스마트워치 충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서 피해 상황이 상당히 크죠. 저희가 멕시코 시티부터 메리다, 바야돌리드, 프라이델 까르멘에서 쭉 찍었던 고프로 영상도 전부 노트북에다 옮겨놨었거든요. 그것도 한꺼번에 다 날아간 거죠. 첫째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의자 밑에다 놔두면 안 되는 거였죠. 중미라고 하는 사실 깜빡 잊어버렸고요. 큰 교훈을 얻었고, 여러분들도 혹시 남미나 중미를 여행하시게 된다면 자신의 소지품 쫄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트북도 다 복구를 했으니까 뭐 새로 샀습니다. 유튜브 영상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